야. 주름진 손부터 고사리 손까지 온 가족이 힘을 합해 세척 미션 대성공. 도구를 이용해 단단한 껍질까지 제거해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척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피칸,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기대되는데요. 잘하겠죠. 잘하고. 곱게 간 피칸에 쌀가루 넣고 타지 않게 쉴 틈 없이 저어줍니다. 와, 엄청 고소할 것 같아요. 피칸 고유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간은 최소한으로 했다는 피칸죽 완성. 오. 든든하겠어요. 갈비에 피칸? 흔한 조합은 아닌데요. 더 맛있겠는데요? 함께 넣는 이유가 뭘까요? 식물성 기름하고 동물성 기름하고 조화가 되니까.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대돼요. 이육즙 가득 고기와 풍미 가득 피칸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죠. 보기만 해도 폭신폭신한 피칸 빵은 어머님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메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서유의 피칸 파이. 오, 직접 만든 거예요? 불붙은 피칸 요리 경쟁에 더욱 풍성해진 피칸 세첨 한상. 와, 세상에, 피칸 천국이로구나. 어머니, 이거를 직접 다 차려주신 거잖아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잡숴보시고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아직 감사는 이른가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쵸, 어머니? 긴 기다림 끝에 맛보는 첫 세첩 요리. 어, 궁금해요. 죽이요. 굉장히 깊은 풍미와 이 고소함. 이제 깜짝 놀랄만한 다른 음식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칸과 갈비의 완벽한 조화, 피칸 갈비찜. 단짠단짠과 함께 고소함이 포장을 한 이 피칸 특유의 그 기름지면서 고소한 이 풍미가 전혀 느끼하지 않고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데요.